대체 왜 레도에다가 무작위를 넣었을까? 아직도 심각한 고민입니다, 지금. 무작위를 왜 넣었지?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무작위만 걸리면. 세 종족을 다 하라는 건가? 아, 그리고 어차피 저기에 시작할 때 나오는구나. 또다시 태태. 지금 보이니정의 파랑색 테란이죠. 포이닉스 테란. 현재 2연승 챙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2연승까지 챙기고 끝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쭉쭉 가봐야죠. 그리고 빨간색 테란이죠. 네, 지뢰 절대 안쓴 선수예요. 아, 성가스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건가요? 뭐지? 아, 일꾼 하나 덜 뽑고 할 뻔했구나, 성가스를. 자, 일단은 서로서로 또 성가스입니다. 또 그다음은 낙서 선수네요. 긴말을 보냈어야 되는데 없어. 안 돼. 없어. 젠장.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AMC 플러님이 바로 하실 수도 있겠다, 어쩌면. AMC 플러님도 게임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럼. 둘다 게임하고 있으면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일단은 병영 서로서로 올라가주고 있고요. 바로 군수공장 올릴 예정이네요. 서로서로 군수공장 올라갔고요. 해병 눌러주는 모습. 그러면서 입구 보호구로 막아주려는 모습이죠. 구석에다가 보호구 지었습니다. 대체 왜 본진 언덕 이쪽으로 바위를 이런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 놨을까요? 뭐 아직까지 이거를 뭐잘 활용하는 선수들은 아직 본 적이 없긴 하지만 뭔가 입구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시작할 때부터 우주공항까지 테크 올려주고요. 서로서로. 투가스 서로서로 투가스. 이번에도 뭐 반까마귀나 벤시 가겠죠, 둘 다. 화염차 눌러줍니다, 포이닉스 선수는. 공항 수합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는 의료선 걸렸죠? 스캔이 걸려서 그나마 좀 병렬을 밖으로 빼주긴 했는데 뭐 이미 볼거다 봤죠? 화염차 누르고 뭐 옆에 안 달렸으면은 견제 오겠구나 싶을 거예요. 해병 태워다가 오고 화염차는 앞마당으로 가고 뭐 이런 견제 예상하기 때문에 벙커 하나 지어주고 있고. 밤까마귀를 일단 하나 가져갑니다. 화염차 먼저 띄고요. 해병 태워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강물 방향 쪽으로 달려가겠죠. 융합로? 융합로? 융합로를 지어주네요. 벌써 융합로?
뭐지? 자, 일단은 포이닉스 선수 뭔가 꺼내 들었어요, 지금. 구석에다가 지금 뭔가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화염차 하나를 막을 길이 없는데, 지금? 아, 회군하네요. 가던 거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아, 이거 어차피 갈 거였으면 그냥 갔어야 됐어요. 괜히 뒤로 한번 물렀죠? 어차피 해병 나오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뭔가 애매해요,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자, 여기다가 내리고 또 여기서 화염차 태워서 여기로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판단까지는 안 서는 것 같고. 자, 그러면서 그냥 결국 앞마당 가져가고 있고요. 기술실 달았고. 자, 사령부. 화염차는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고요. 인구수가 막힐 예정인데요, 지금. 탱크 뽑아주고, 바이킹 뽑아주고 있고, 여기는 역시 배틀크루저를 일단은 가고 있어요. 패스트 배틀인데, 요 앞마당 뽕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소리 들리네. 소리 들리.. 어, 소리 안 들리나봐. 나가네요, 그러면. 스캔 찍었구요. 아.. 아, 절대 모른다, 이제. 아까 여기 그 건물 있었을 때는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거 일꾼 난리 나면은 이거 배틀 오면 힘들어지겠는데? 어.. 전혀 모릅니다. 이래서 보호구 여기다 하나 지어놓은 거거든요. 아, 이제 알아요, 이제.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올라오는 게 먼저냐, 깨지는 게 먼저냐. 깨졌어요. 아, 근데 아, 조금만 더 일찍 들어갔으면. 아, 공성모드 안 되어 있을 텐데. 바로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바로. 바로 화염차만 무빙 찍었으면은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건설 로봇까지 옵니다. 치료하러. 아, 수리하러. 치료랜다. 수리하러 오고, 배틀크루저 두 기체까지 누를 돈이 되지 않나? 나 배틀크루저 안 뽑아봐서 얼마 되는지 모르겠다. 자, 배틀크루저 왔구요. 자, 미친듯이 수리를 해주고 있긴 한데, 건설 로봇이 도왔었어야 됐었을 것 같아요. 웃고 있죠? 지뢰 절대 안 쓰. 자, 배틀크루저를 뽑았긴 했었는데, 자, 전투순양함이 별로 이득을 못 거뒀습니다. 이거 그냥 차라리 전투순양함 두 개까지 모았다가 짜내서 갔는 게 나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뭔가 예능처럼 되어버렸죠.